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례 화엄사에 와 있습니다. 네, 우수영 찍고 진도 촬영하고, 오늘은 땅끝마을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땅끝마을에 갔더니 사람 정말 없네요. 택리지에는 사람이 좀 등장해야 되는데,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서 땅끝마을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고 춥고, 그런데 촬영은 제대로 못하고, 이런 상황에 오늘 일정을 마치고 불의 화엄사에 있는 리틀 프린스라고 하는 숙소에 와서 오늘 내일 모레 베이스 캠프를 여기다 치고 이 근처 차로 1시간 반,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곳들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할 생각입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올리신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훌륭한 사진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특히 이 15장의 사진을 올려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는 보통 6장 이상 사진을 올려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도 크리틱을 해드리지만 특히 15장을 묶어서 하나의 주제로 올리신 분들에게는 그 사진을 통해서 좋은 분들의 사진을 선정을 해서 사진예술, 한국 최고의 사진 잡지, 사진예술이라는 잡지 있잖아요. 거기에 김홍희와 함께하는 작품 만들기. 4페이지에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에 제가 여러분의 사진을 소개하고, 제가 글도 쓰고, 유튜브에 크리틱도 해드리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책에 실리기 때문에, 그중에 정말, 각축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내 사진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왜내 사진이 안 되고 저 사진이 되었지? 하는 게 있으면, 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섬세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그래서 서로서로 공부가 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진을 우선 보도록 할까요? 여기 영혼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리래요. 올라온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진 선생님, 50분 전에 올리셨네요. 아름다운 봉사, 2011년 12월,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I love 황우석 카페를 카페는 서울 연신내에서 연탄 지원 봉사를 했다. 나는 카페 회원으로 사진 촬영을 지원했다. 참여한 학생들과 지도교수의 밝은 미소가 지금도 매우 그립다. 영혼 탈곡기에 올리는 첫 사진은 우리의 희망이 봉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올립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주상 보시. 상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이것이 바로 극락이고 천국이다. 상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무슨 보시를 하거나 선행을 하더라도 표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이 되게 좋더라고요. 살아있는 표정 좀 보십시오. 이 선생님은 되게 따뜻한 마음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것 같아요. 대학생인 것 같아요. 지금은 10년이 지났겠죠? 얼굴에 연탄이 다 묻어지고 인간적인 사진의 맛 이런 게 드러나요, 그렇죠? 이런 동네에서 사진 저기 연탄 지원봉사를 하셨나 봐요. 야, 이 청년의 모습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청년의 표정 하나를 통해서 한국의 미래를 우리가 담을 수 있죠. 장남진 선생님의 사진은 아마 그런 것도 함께 포함해서 사진을 찍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기술적으로는 포커스 맞추는 곳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화면 전체에 반 정도의 사람의 얼굴이 등장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약간 사람 이분이 이쪽 편에 조금 더 열로 이렇게 등장을 했으면 사진이 더 시원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포커스 맞추는 게 중간에 있어요. 이것도 보세요. 포커스 맞추는 게 중간에 있으니까 중간에 포커스가 맞고 뒤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사진 좋네요. 살아있네요. 그림자가 있고 햇살이 나왔을 때 셔터를 누르신 세밀한 셔터 찬스를 잡아내시는 역량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중간이 아니네, 그죠? 아주 살아있어요. 표정 보세요. 이 어머니의 표정과 이 청년의 표정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 정말 좋네요, 사진. 사진이 차량차량하게 살아있어요. 어머니 표정 보세요. 아무래도 야, 저 표정은 누구나 알수 있죠? 아이고, 이 여성분도 되게 표정이 밝고 화사하고 좋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그죠?
표정이 살아서. 그리고 카메라를 쥐고 촬영하시는 게 되게 단단하세요. 일단 포커스가 정확하시고요. 카메라의 손떨림이 없으시고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신 장남진 선생님의 사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진을 잘 찍으시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옆에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보면서 촬영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기본기가 탄탄하시구나.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이거 보세요. 어머니가 감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또 거기 계셔서 함께 어머니를 위로하고 미안하는 분의 표정인 것 같습니다. 보세요. 연탄, 이 몸이가 연기, 그죠?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화각이 조금 더, 요 밑이가 조금 더 잘리고, 위가 조금 더 나왔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너무 중간에 나눠보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슈팅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버릇대로 그냥 지키게 되는 거죠. 요렇게. 여기 보세요. 위가 많이 열려있잖아요. 이것도 위를 조금 더 열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 생각은. 좋아요, 좋아요. 아, 살아있어요. 이분 표정, 몸의 표정, 그죠? 다 표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분 표정, 몸의 표정이 참 좋네요. 이분도 몸의 표정이 좋고, 이분도 몸의 표정이 살아있고, 네?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이 이한 장의 사진에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죠? 만약에 좀 더 바란다면, 이분이 눈이 연탄을 향하고 있다면, 에이, 어떻게 그것까지 보고 찍나? 그것까지 보고 찍으셔야 합니다. 보고 찍히거든요. 아, 이거 벌써 살아있네요. 이 청춘들은 지금 꽤 10년이 지나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궁금합니다. 그죠? 연탄. 아, 얼굴이 다 이렇게 시커멓게 되나봐요. 연탄 배달을 하면. 보십시오. 잠깐, 끼니를 때우나? 추워서 차를 마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 요 밑에 조금 자르셔도 돼요. 자르고, 위를 조금 더 넣으셔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선생님. 순간적으로 슈팅을 하면 꼭 이렇게, 바로 반듯하게 찍는 버릇이 선생님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를 들어서, 조금 들어서 찍으면, 네, 여기가 좀 덜 밋밋하고, 위가 좀 나와서, 얘기를 증폭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죠. 함께 나누는 연탄 한 장, 우리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송년회 밤, 11년 12월 24일이네요. 연탄 기부 및 자원봉사. 대단한 일들을 하셨어요, 선생님. 예, 다 봤네요. 사진이 정말 잘 찍혀 있고요. 장남진 선생님께서는 이 사진 위에도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건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충분히 좋은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죠? 정확하게 전달이 되셨고, 선생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확연히 전달이 되어졌다. 다큐멘터리 사진으로서는 더없이 잘 찍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다른 사진도 한 15장 한번 더 추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난 선생님 축하드려요. 네, 오재영 선생님입니다. 시티케이프. 도시의 우울과 수요. 이게 오재영 선생님 사진 잘 찍어요. 제가 이걸 조금 전에 봤는데 한번 볼까요? 이 사진 정말 좋아요. 정말 이게,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초현실주의 사진 보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되게 섬세해요. 보는 눈이 보통 예사롭지 않고 날카롭지 않아요, 이분은. 근데 이 사진을 본 순간 다음 사진은 좀 약해요. 오재영 선생님 아시겠어요? 이 사진이 갖고 있는 이미지보다는 두 번째 사진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 일대를 버닝이 좀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 일대가. 그러면서 여기 이런 데좀 버닝이 더 들어가서 좀 그로테스크하게 사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첫 번째 사진에 비해서는 좀 약해요. 이 오정 선생님 실력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실력 좋은 사람 제가 까는 거 아시죠? 명언 탈곡식 하는 거 아시죠? 저는 이 사진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모델이 너무 이뻐 보여요. 여기에 비해서는 여기가 좀 시끄러워요. 시끄럽다는 거 아시죠, 선생님? 시끄럽다. 여기가 좀 시끄럽다. 조금 더 정리가 되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타이밍이 약간 반보 늦었어요. 이 양반이, 전화기를 들고 이 양반이 조금 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 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선생님? 오재영 선생님? 그래야지 이 마네킹의 시선,
시선과 시선에 무관하게 전화기를 들고 있는 표정, 이런 것들 3자가 딱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이 사진 좋아요, 이 사진 좋아요. 응? 정말 재밌어요, 이 사진. 자, 이거는 이제 어항 속에 갇혀 있는 물고기인가 봐요. 이것도 얘기가 많이 피었어요. 그죠? 이게 이렇게 피어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오지영 선생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카메라를 좀 더, 여기서 좀더 화각을 더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쁘지 않아요. 재밌어요. 코가 왜 이렇게 코들이 반질반질 시커멓게 들리나? 정말 신기해요, 이 사진. 이 사진은 출구, 뭐 나쁘진 않지만, 1번 사진을 잘 생각해 봤어요. 나쁘지 않네요. 좋네요. 저는 오재영 선생님이 찍는 사진 15장을 이 정도의 수준으로 15장 묶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진의 수준, 이 초현실적인 감각에 있는 이 사진의 수준으로 15장 묶어서 보여주시면 제가 사진 예술을 소개할 의향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뒤로 가면 다 이렇게 사진이 따로따로 놀아요. 앞에 있는 1번 사진과는 다 다른 사진들이에요. 근데 내가 볼때 평소에 오지영 선생님 사진을 많이 봤는데, 뭐 많이 봤대서 얼마나 봤겠습니까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의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에요. 이런 유형의 사진, 이게 비현실적이고, 이게 이렇게 조형성이 있으면서 이런 사진을 15장 묶어서 다시 한번 출하해 한번 했어요. 계속 하셔도 좋아요. 아시겠죠? 아, 달맞이 길에 보면, 달맞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에 있는 달맞이 길이 말하는 제 작업실 있는 곳인데, 봄이 왔네요. 그죠? 달맞이 길에 봄이 왔어요. 스쿠터도 있고, 커터 좋고. 아니, 사진이 왜 커터 작았다 하나요? 사진 참 재밌네요. 지붕 위로 불현듯이 올라온 어린이 보고. 재밌네요, 사진. 이 집은 어느 집인고? 네, 잘 봤습니다, 선생님. 제임스 샘의 마법의 세계에 대해서. 딸기 우유네요. 사진이 크다 작았다 해요. 파일이 크다 작았다 한가 봐요. 너무 작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크게 보여주세요, 선생님. 박은서님, 어제는 구름이 이뻤다. 승강라이딩. 구름에 이렇게 도취되어서 사진을 찍으시는군요. 나쁘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는 구름들, 파도들, 뭐가 나쁘겠어요. 하나를 꾸준히 찍는 건 대단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사진이 참 예쁘네요. 아, 이거는 봄이 오고 있는데, 그죠? 아유, 봄이 그냥, 그냥 나무가 막 근질근질근질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좋습니다. 예. 제임스 선생님, 사진 넘어가고, 정원숙님, 코로나에 가게 되는 얘기를 쓰셨어요. 그 입당. 글이 재밌어요. 웬자오 하는 분의 글이 재밌고, 장원숙님도 동감. 이 글이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비교적 제가 봤을 때, 특히, 지금 뭐냐, 장남진 선생님과 오재영 선생님의 사진을 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재영 선생님, 장남진 선생님 사진도 아주 좋으시고요. 아주 훌륭한 다큐멘터리를 찍으셨어요. 나무랄 데 없어요. 오재영 선생님은 좀더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1번 사진의 수준, 1번 사진을 그린티에서 집에 딱 보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뒤져서 1번 사진 옆에 가서 나와보세요. 그럼 1번 사진보다 뒤지는 사진은 떼셔야 돼요. 그래서 엑기스만 15장 딱 해서 올려보세요. 정말 좋은 사진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촬영하고 다시 이제 우리 하암사 밑에 있는 리틀 프린스에 왔어요. 거기 좀 아시겠지만 숙소가 좀 허름한데 되게 제가 학교,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했고 일본에서 공부한 제 후배가 경영하는 펜션이자 호텔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마음이 편해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볼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택니지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니지가 뭐야?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밑에 보시면 택니지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혹시 책을 제가 만들고 있어요. 300권 한정판 책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펀딩 해주실 분, 책을 사주실 분은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돈을 송금, 출판사로 송금을 해주시면 제가 작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올렸던 사진 한번 볼까요? 페이스북에 제가 올렸는데, 제 페이스북에 김홍이. 이게 이제 오늘 서울, 강원도에는 정동진이 있죠. 전라남도 장흥에는 정남진이 있습니다. 정동진 그러는 게, 광화문에서 가장 동쪽에, 딱 정동쪽에 있는 것이 정동진이잖아요. 정남쪽에 있는 것이 정남진이에요. 정남진에 오늘 올라간 데 사람인데, 여기 사람 두 분이 계시죠. 달랑 부부인가 봐요. 저런 분들 사진 잘못 찍으면 불필요한 관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얼굴이 나오게 찍으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저께 미항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미항사에서. 미항사라고 하는 저는 우리나라의 뭐 천년 고찰이잖아요. 그전에 티벳 양식에 이게 이제 이거 이름을 내가 까먹었어요. 이걸 한 번씩 한 바퀴 돌리면 경전을 한번 읽는 것과 같이 쳐주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온만이 반메오, 온만이 반메오 이런 글자들이 다 있는데 제가 티벳에서 본 것하고는 모양이 좀 달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아이가 이걸 밀고 있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천년 고찰에 티벳의 문물이 들어와 있고 그거를 다문화 아이가 밀고 있다. 재밌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시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거는 밥 먹는 거네요. 이거는 땅끝 마을에 있던 모노레일에서 촬영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촬영을 해서 전국을 돌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책으로 묶일 것인데,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를 좀, 제가 밑에 자료를 보시고, 펀딩을 통해서 이 책이 경제적으로 별 어려움 없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도움 기다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보내라, 김홍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